쓸데없이 리얼하게 만들어놨네. 무게제한 같은 걸 넣어놨네. 자, 솔지랑 초과됐죠? 크레이머랑 브로드소드 버릴게요. 반다나도 버릴까? 앗! 배다! 역시 군인들이 타고 있던 배였군. 오, 타고 가던 배였네. 배 타고 드디어 이제 꼬부기 섬으로 가게 되네요. 별 느낌 안 듭니다. 일단 잠깐만 캠 좀 꺼놓을게요. 네, 여자애가 노를 졌네요. 여자 노젓는 거 보고 빤스 때리네. 무슨 소리입니까? 응! 왜 그러냐 말이야! 섬은 거의 다 왔는데! 콕콕 좀만 쉬었다 갈게요.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응, 내 손 떨지 마라 말이야. 너의 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귀여워. 아, 내 수익이고 뭐고 가네. 허벅, 난 더 이상은 못 쫓겠으니 알았어요. 엔다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푸디는 유료로 벗어줍니다. 엔다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엘리어드 몸에서 빛이 나잖아. 엘리어드 뭐야? 그걸 이제서야 알았나? 나 엘리어드, 이 몸은 항상 빛이 나지. 나 그래서 예전 별명이 빛이었어. 내 조국에서는 빛나는 엘리어드라고 불리기도 한단다. 그러니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뭐지? 내가 시시한 농담으로 내 말이 시시한 농담으로 들린단 말이냐? 아, 엘리어드,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셀린의 말대로 달란트에서 빛이 나고 있으니 어서 좀 가봅시다. 어서 좀 봅시다. 그래. 뭐해, 어서 달란트를 보자니까. 야, 이거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게 소원이라면 실컷 봐라. 정말 빛이 나는군. 전에도 달란트가 빛이 난 적이 있었지. 그때가 아케나톤을 물리치고 난 후였던가? 와, 처음 봤을 때는 무섭게 생겼었는데 빛이 나니까 예쁘다. 그리고 신기하네. 어떻게 혼자서 빛을 낼 수가 있지? 아무 형이 삼겹살 먹으라고 불렀는데 마모가 깜빡하고 캠만 끄고 뛰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야? 네, 오늘 아이스크림 없습니다. 에이, 다들 조용히 해. 지금 배가 흔들리고 있잖아. 저거 섬 자체가 꼬부기 아닐까요? 거대한 꼬부기의 등딱지 아닐까요? 느낌이 딱 그런데. 역시 뭐가 아래만 나오는데 와무는 뭐 위만 나오네. 꺼부! 아, 뭐야, 자라였어? 자라.
애들 눈 커진 거 봐.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빨리 튀어. 말이야, 젖는 속도 보소. 이거 적외물을 고대 전쟁으로 사용됐다는 마도병기. 그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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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쩔어 터보? 광명시장 가면은 자라들 살아있는 자라들 잔뜩 팔더라고요. 양식한 자라들. 와우. 네 말이야 모터 달았어요 발에다가. 윽 젠장 이 엘리어드님의 땅바닥에 구르게 될 줄이야. 콜록콜록 진짜 말이야 다치지 않았나. 뭐야 세린 어디갔어.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군. 이곳까지 올라오지 않겠지? 뱅! 띠용! 필라 한번 날려줍시다, 필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는데? 여기다 쓰면 되나? 필라 한 방 날려줄까요? 필라 무슨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번개 속성 아닐까요? 속성 갖다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갖다 공격해야 되는 거겠죠? 포켓몬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라이팅 볼트 날려줍시다. 아예 다른 건 아니고요. 자, 흙뿌리기 써가지고 명중률 좀 낮춰줄게요. 흙뿌리기 한번 써가지고 명중률 좀 낮춰줍시다. 고립축 계속 써주고. 자, 마법 다 썼으니까 필라 한 방 날려줄게요. 세이즘이요. 세이즘 한 방 썼어요. 뭐야, 죽었어? 살리는 거 어딨지? 세이지 써줍시다. 자 바로 아이템 리페어 키트 써줍시다. 리페어 키트 써줄게요. 어딨어 엘리어도 어딨어.
샤워하고 나오니까 살 것 같다고요? 됐네요. 아! 또 죽었어! 어? 살았나? 산 거야? 죽은 거야? 세이든 써줍시다. 샤워 방송 할 거냐고요? 왜 또 샤워 방송을 합니까? 세이지 한번 더 써줄게요. 리페어 키트 한번 써주고요. 뭐야, 왜 그냥 죽어? 어이, 그러지 않네. 바람의 비약이었나? 바람의 비약 먹어줍시다. 그냥 버려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버리면. 아, 살리면 바로 죽네? 아, 귀찮게 하네, 저거. 그냥 버려요? 알겠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죽어요. 움직이기 전에 죽습니다. 참 더럽게 안 죽네 저거. 자, 바로 아이템에서 또 바람에 비해 한번 더 써줍니다. 어떠냐 이 거북 깨물아. 띠용. 죽은 애가 말이 많네. 네, 자라탕행이죠 완전히. 아, 펜 꺼놔야겠다. 너무 덥다. 그러오니 셀린이 없어요. 아, 정말이다. 아까 배가 부서질 때 다른 곳으로 튕겨진 모양이야. 어서 찾지 않으면 쟤 정말 성가시게 하는 녀석이로군. 누구다? 에? 저기 있어? 자라! 안 돼! 띠용! 셀린! 꿀 맛이네. 이 괴물 셀린을 내놔! 뭐지? 띠용! 둘 다 먹혀버렸네요.
한입거리로 그냥 먹어버렸죠. 야, 배에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셀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뭐야? 아우님 후원해야 캠 키나요? 아니요, 캠 좀 꺼놓을게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죽게 노력할게요. 또도도도도 똥또도도도도도 또도도도도 그러게, 여기서도 몹이 있네. 아이씨. 회복 포인트 근처에 비레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아이템 먹고, 아이템 먹고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해골들 되게 처참하게 죽어 있네요. 블라우스도 얻었고요. 아니 무슨 자라 안에 상자가 있어?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나 보네. 이거 마치 얼음별 대모험에 나오는 그 뼈물고기랑 똑같네. 기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사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맞나? 방장님 연세가? 네? 연세요? 21살 풋풋한 청년 와무입니다. 여긴 뭐야? 오. 소드마스터 고개똥. 여기는 원래 근데 배경음이 없나요? 여기 배경음이 안 나오네? 자라 몸속이어서 그런가? 아, 걸렸다. 씨. 비레타 안 먹었다고요? 그래요? 비레타 있었어요? 안 봤네? 돌아가야 되나? 회복 포인트 따로 있어요? 제가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데서조차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네, 회복 포인트 대로 가보겠습니다. 못 가는데? 액션 모드는 그냥 내 액션 모드인 것 같아요. 못 들어가네? 쭉쭉 들어갑시다. 쭉쭉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가볼게요. 셀린 찾으러 갑시다. 아니요, 오늘 엔딩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영상 업로드 언제 하냐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할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옮겨가지고 네, 인코딩하고 그러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한 내일쯤이면 아마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내일쯤이면은. 야, 아무래도 제가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인코딩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업로드랑 인코딩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로드는 솔직히 엄청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인코딩이 좀 오래 걸리죠. 셀린! 어 뭐야? 셀린 갇혀있어. 네, 카카오 다시 보기로 볼 수도 있어요. 셀린 정신 차려! 오우야 시즈 아 시즈 보지마! 셀린! 뭐야? 뭘 보지마. 어? 뭐지? 보고 싶어지는데? 에에에 뭐야? 이럴수가. 시즈마저 달란트를 찾겠다는 나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난데없이 집채만한 거북이를 만나 아직 어린 생명 둘을 죽게 하다니. 나를 용서해라 시즈 그리고 셀린. 아 옷 벗겨짐 살짝 그래요? 엘리어드 텐직 시즈 일은 안 된 일이죠. 우리들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 거북이는 보통 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도망쳐요. 시끄러!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나 때문에 목숨 잃을 시즈를 위해서라도 난 갈 수가 없다. 복수할 테다. 하지만 저거북은 보통이 아니에요. 복수는 나중에 해도. 보통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이야? 드래곤이라도 된다는 건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저건 그저 몸집만 큰 자라새끼에 불과할 뿐이야. 뭐야? 아츄! 하면서 뱉어내는 거 아니겠지?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에이 안 뱉네. 뱉을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오두득. 어쨌든 용서할 수 없다. 시즈 셀린 똑똑히 보아라. 내 원통하게 죽어간 너희들을 대신에 복수를 하겠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에이 뭔가 이상하오. 저 거북이가 야하 거북이가 아니 자라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네. 보니까 거북이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네요.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자라였네. 폭발해버렸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멀쩡하던 거북이가 폭발을. 고무장갑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 저것은 귀에요. 저거 달란트를 얻었네요. 네 무사히 숨을 쉬고 있어. 셀린도 무사한 것 같군. 다행이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정말 다행이야. 결국 모두들 무사해서. 눈하고 귀 뭐지? 달란트라는 게 사실 다 모이면 부활하는 거 아닐까요? 달란트라는 녀석이 부활해가지고 달란트가 최종 보스야.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아. 그죠? 느낌이 달란트의 신체 부위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달란트의 신체 부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네크로맨서처럼 네, 되살리는 겁니다. 되살리면 이제 나와가지고 세계를 멸망시켜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안돼! 세계는 아직 살만하다고! 그럼 지구는 아직 살만하다고! 그렇게 놔둘 순 없어! 그러면서 이제 지구의 존망을 건 대결이 시작되겠죠. 왠지 느낌이. 네 스포하면 안됩니다. 스포하면 안돼요. 어! 일어났다!
하, 그건 그렇고 CJ에게 감사해야겠어. 거북이에게 먹힌 그들을 구한 건 CJ라오. 셀린, 네가 거북이를 어쩌고 아 먹혔을 때 거북이에게 셀린을 내놔 하면서 달려들었던 건. 그렇군요. CJ가 나를. 그러고 보니 정신을 잃은 와중에 CJ 얼굴을 본 것 같아. 자라가 인공적인 생물이었나봐요. 인공적인 생물? 셀린 CJ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만 나는 셀린, 물어볼 것이 있어. 무슨 이유로 우리 일행을 도와주는 거지? 그것도 마치 우리가 나타날 곳을 잘 안다는 듯이. 어느 분의 부탁이라고만 해둘게요. 이런 얘기 CJ에게는 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럼 어? 도망가네? 저 소녀 달란트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정확하게도 달란트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어? 시즈 드디어 정신이 들었네요. 아 셀린, 셀린은? 안심하라고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다. 응, 셀린이 안 보이는데? 저번처럼 그냥 가버렸어. 그래? 아 셀린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역시 설마 했더니 자기보다 셀린을 먼저 걱정하는 거 보면 이건 사랑이야 사랑이. 정말 재밌게 되어가는걸. 셀린이 그냥 네 도망가 버렸네요.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돌아가자고 하네요. 가자. 또 소지랑 초과야? 이것으로 두 개째로군. 앞으로 네 개. 그럼 이제 타인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할까? 네, 엄청 비싼 보석이래요. 이거 버려도 되나요? 바디긴가? 이거? 코튼 머플러 이거 버려야 되나? 바디긴 버려도 돼요? 블라우스. 스피컬럼 이건 필요 없으려나? 별로 안 좋네. 네, 이 게임은 파는 게 없어요. 버리라고요? 그래서 스피컬럼 안 쓰려나? 와 뭐 이렇게 소지랑이 맨날 초과야? 복귀 패스. 오 이거 좋네. 못 팔아요, 못 팔아. 팔 수가 없습니다. 플로피엣? 네, 셀린이 가방 들어주다가 사라졌어요. 그레이트보우 이거 팔게요. 아, 버릴게요. 햇짓이랑 그레이트보우 버릴까요? 셀린이 아이템 다 가져갔네요. 아 진짜요? 부시포님 노 팬티세요? 어디로 와야 되는 걸까?
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 찾으면서 이제 타이니로 돌아가야겠죠. 시즈가 주인공이니까요. 시즈가 세야겠죠. 왁건 기다리고 있었다. 뭐야? 내 놈은 누구냐? 너희들을 찾아다니나 고생했다. 자, 다 알고 있으니 어서 달란트를 내놔. 결투라고? 여러분들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세수 좀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세수 좀 한번 하고 올게요. 자, 간다! 오. 파이어 필라 한번 날려줄까요? 이쯤에다 파이어 필라 한번. 소니 엣지 한번 써줄게요. 이거 뭐라? 라이팅 볼트. 파이어 필드 사기네. 뭐야? 죽은 거야? 잡았죠? 지형. 이 레스가 저런 녀석들에게 지다니 조금은 창피하군. 자, 이제 내 녀석의 정체를 밝혀라. 아무 뭐 한 거야? 네? 보스 잡았어요, 보스. 갑자기 내 달란트를 노리는 다른 녀석들이 와가지고 덤볐는데 바로 도망갔죠? 그래, 타이니 여관으로 가자. 여 위쪽에 뭐 아이템 있나?
역시. 어 뭐야 비어있네. 아까 제가 먹었던 아이템인가 보네요. 네 세이브 근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빤스바람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가요? 오우야. 네 집에 다른 식구 있으면 뭐합니까? 더워 죽겠는데. 더워서 뒤질 거 아니 주 아니 죄송합니다. 죽을 거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뭐야 여기 안 되네? 세이브도 못 시키게 해줘. 아까 분명히 갔는데 왜 이벤트가 진행이 안 되지? 보호금 여관이 따로 있나 봐요. 하는 거지? 네. 무심결에 튀어나와 버렸네요. 지금 너무 네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여관이 있나 봐요. 하숙집이 여관인데? 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여관으로 가라고 그러던 거지. 다른 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다른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숙집이나 여관이나 둘 다 똑같은 데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아니잖아요. 오케이 여기다. 근데 여관이랑 호텔이랑 왜 다 똑같이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렇소. 이 여관을 통째로 빌리겠어. 다리 참 밝아요. 아이고 어리야. 마리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시끄러워. 애들은 몰라도 돼.
뭐야 그날인가? 아 마리아가 또 화가 났네.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이군. 마리아가 어려도 여자는 여자니까. 띠용. 저 달을 봐라. 쭉 보니까 달이 저 정도 기울기가 될 때 마리아의 신경이 날카롭게 되는 것 같거든. 되는 것 같더군. 그러니 그런 때는 마리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뭐 왜 그런지 차차 알게 될 거야. 보름달 셀리는 매달 이쯤이 되면 피를 토하는 병이 있다는데. 뭐라고? 피를 토하는 병이 있다고? 몸은 좀 괜찮아졌을까? 지금 뭐라고 있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린 거지? 보고 싶어. 그런 듯한지 콘스텔라리움이 어디에요? 바다 건너 있는 거 아니야? 콘스텔라리움은 제국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지. 중앙 항공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성이 오망성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거 어디서 들었나? 저기 셀린한테서 들었어요. 셀린이 자기는 콘스텔라리움에서 왔다면서. 어딘가 수상쩍다 했었는데 혹시 엘리오도 자네를 노리는 제국의 첩자가 아닐까?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이군. 물론 내가 고하고 하인베르그 가문이긴 하니 제국에서도 내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긴 하겠지만, 설마 제국의 첩자가 내 앞에 나타나 나는 콘스텔라리움에서 온 첩자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리는 없잖아. 아차,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기죠,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해줘요. 셀린에게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밤도 깊었으니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겠군. 셀린. 콘스텔라리움인가 거기가 이스트 스페셜의 세몬 신전보다 더 복잡하나요? 더 복잡해요? 이스트 스페셜도 엄청 복잡할 텐데 그거보다 더 복잡하다고요? 지도 봐야겠네 그러면은. 지 어디 가나 남자라면 이만하고 다 넘어올 텐데 엘리어드는 맨날 잘난 척만 하고 꼬셔도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스트 이터널이 아니고 이스트 스페셜 말하는 거예요. 국산 게임 그거 세모 신전도 만만치 않게 그건데 복잡한데. 헤이 꼬마 아가씨. 야 여기서 혼자 뭐라고 있는 거야? 아저씨들이랑 놀까? 어이 우리 한번 밤을 불태워보자고. 아저씨들이 잘 가르쳐줬지.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지 않니? 헛된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꺼져줄래? 어! 아! 요거 봐라! 튕기는데? 이 이런 우리 꼬마 아가씨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까? 혹시 그날인가? 그거라나 보지! 그거라니? 왜 있잖아 그거 말이야.
아, 그거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이런 꼬마도 벌써 그거라의 나이가 되네? 조금 조숙한가 보지 뭐. 오, 이제 우리야 놀아줄 마음이 생기셨나? 하지만 그걸 하고 있다면 좀 곤란한데. 누가 당신 같은 천박한 늙은 군인들이랑 논다고 했나? 난 당신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일어난 거야. 당신들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어. 오, 꼬마 보기보다 안 성격하는데? 방장님, 그게 뭔가요? 네, 마법에 걸리는 날입니다. 마법에 걸리는 날. 연차를 쓰는 날. 어, 그러면 뭐 쓰지? 안 되고 말고. 오늘 우리 오늘 밤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 우린 오늘 밤 엘리어드란 녀석을 죽여야 하거든. 뭐? 엘리어드를 죽이겠다고? 오, 너 엘리어드를 알고 있구나. 그럼 재수없는 녀석 어떻게 알고 있지? 당연히 나는 그의 약혼녀니까. 귀용. 야, 약혼녀! 너 같은 꼬마가! 그럴수가. 그 빌어먹을 녀석이 어린 소녀한테까지 더러운 손을 뻗쳤단 말인가. 상종 못할 녀석이로군. 당신 엘리어드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면 난 더욱 당신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조물의 주제에 엘리어드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 에, 뭐라고! 조물애기! 이 자식! 보자보자 하니 꼬맹이가 정말 버릇이었구나! 잠 잡고 있자 하니 화가 나서 이거 안 되겠군! 그래! 막 떼어먹은 말버릇을 그래! 그 막 떼어먹은 버릇을 고쳐주겠다! 띠용. 일단 방어. 에? 어스. 퇴진. 뭐야, 약해 빠졌는데? 자, 또 한번 말해보시지. 누가 누구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내가 너 같은 꼬마한테 퇴진. 허스, 정신 차려. 허스. 허스가 숨을 쉬지 않고 있어. 이 허스가 죽었다. 젠장,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만 된 바에야 할 수 없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기분이 안 좋은 나를 건드린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퇴진! 재수가 없으려니까 또 사람을 죽이게 되었군. 이대로는 귀찮아질지도 모르니 약간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둬야겠군. 알리바이는 이거면 충분하겠지. 아, 무서워라. 보석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다니. 분명 아무도 못 봤겠지? 들키면 곤란하니까. 달라! 엘리어드. 뭐야, 깜짝 놀랐잖아. 큰일이야, 엘리어드. 이 사람들 다쳤나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도와줘야겠어. 그렇게 해서 연기할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으니까. 내 앞에서 착한 척 약한 척 하며 여우같이 굴더니 지금 내 모습이 너의 본성에 더 가까운 것이겠지.
뭐, 결국 천민의 본성은 이런 것이었나? 그게 아니고 뭐 어쨌든 그렇게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쨌든 너는 달란트를 찾는 여행에 도움이 되니.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마. 그러니 너도 잠자코 있도록. 저 잠깐 그게 아니라 띠용. 야 말이야 이거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여자였네 이거. 나의 나쁜 애하고 욕하겠지. 뭐 나 욕해서 상관없어. 난 욕먹는 게 좋아. 엠끼가 있네. 일단 욕을 먹기 시작하면 세상에 못한 일이나 하나도 없거든. 그런 아이와 어른의 차이 아냐? 등장. 셀린. 하. 이거 마리아 목소리? 열받아. 짜증나. 뭐 천민이 어쩌고 저째? 난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는데. 지가 잘나고 귀하면 얼마나 귀하길래 그런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야? 누가 날 또 부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점쟁이가 저번 방송 때 점쟁이한테 미래 예측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점쟁이 미래 예견된 거 보니까 엘리어드가 외모에 큰 손상을 입는 것 같거든요? 설마 마리아가 때려가지고 그렇게 되나? 마리아가 막 복수심에 무슨 염산 테러 같은 걸 하나? 정말이야. 그런데 마리아는 왜 안 자? 난 재수없는 일을 당해 잠이 많아서 그런다. 마리아 오늘따라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 어디 아파? 에이씨 너 정말 혼나볼래? 미안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마리아가 화내면 제일 무섭단 말이야. 게임이나 해라. 네. 응 당연하지. 방금 전에 사람을 죽였어. 에? 이번에 두 명이야. 정말 사람을 죽였어? 왜 무슨 일이길래?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잠만 잤냐? 안녕하세요. 내가 기분도 안 좋고 해서 혼자 부둣가에 앉아있는데 두 명의 괴한들이 나를 꼬시면서 칼을 들이대더라고. 여자를 꼬시는데 칼이 필요하나? 시끄러워. 어쨌든 그래서 내 말은 시비는 저쪽에서 걸어왔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랬던 것 뿐이란 거야. 알겠어?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별 수 없잖아. 뭐야 시즌 전에는 사람 하나 죽여놓고 그렇게 괴로워하더니 지금 전혀 반응이 없네. 재미없겠시리. 너도 성격 많이 좋아졌구나. 응 정말로 사람이란 뭐든지 쉽게 적응해버리는 걸까. 하긴 나도 그런 녀석들 죽여봐야 별로 아무 느낌도 안 들어. 단지 그거 엘리어드한테 들켰다는 게. 휴 어쨌든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뿐이니까. 만약에 다른 데서 이런 얘기 들렸다면 그때 알아서 해. 알겠지? 응. 네 좋아진 거예요. 마리아가 약간 네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달밤에 셀린이나 계속 기다려보라고. 히히. 그러고 보니 요즘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아 내가 정말 어떻게 된 걸까?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걸까? 그러세! 괜찮아 죽여도. 게임인데 뭐. 저 사람을 죽였던 그날 그때 생겼던 이상한 문양들. 사부님은 금방 없어질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없어지지 않고 기분에는 더욱 늘어나는 것 같아. 이거 설마 그때 그 야스오 같이 생긴 사부가 주문 걸어놓은 거 아니야? 나중에 흑화하도록 시즌. 시즌 흑화하도록 하는 거 아니야? 병인가? 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덕분에. 오.
다 일어났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럼 가볼까? 아 잠깐만요. 무슨 일이요? 어젯밤 이 근처에서 사람이 둘이나 죽어있더래요. 그런 일이. 그러게 말이요. 에요 이거야 원. 네 그렇죠. 많이 죽여놓고. 자 세이브 해줍시다. 세이브하고 이제 가볼까? 반대로. 바하라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3회차인데 이제 겨우 15시간이야? 네 로드한 게 있으니까요. 튕긴 것도 있어요. 튕긴 것도 있고 로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밑으로 내려갑시다. 지금 달란트 두 개예요. 두 개. 솔직히 에어컨만 있어도 진짜 네 이거에 3배 속도로 진행했을 텐데 제가 이거에 한 3-4배 속도로 진행했을 거예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지도 한번 봅시다. 바하라 쪽으로 갈게요. 바하라. 학원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 아니요 에어컨이 있으면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죽겠다. 바하라로 도착을 했습니다.